오늘 얘기할 거는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올해의 신발, 그러니까 2022년 올해의 신발 같은 거 선정해보는 게 어떻겠냐, 뭐 그런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기준은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좀 특별한 신발들 아니면 뭐 진짜 인기 있었던 신발 순위 그런 걸 할까 했는데, 뭐 크게 구독자분들한테는 도움은 안될것 같아서 그냥 제가 신어본 신발들, 그러니까 올한해 제가 리뷰한 신발들 중에 이 신발은 지금 사도 괜찮겠다, 향후 몇 년은 충분히 신을 수 있겠다, 그런 신발 제가 딱두 개만 골라봤거든요. 제가 리뷰할 때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신발 사라고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충분히 신어봤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두개 정도는 제가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격대는 조던 그두개 정도 살 가격, 그러니까 40만 원대 하나하고 그리고 10만 원대 하나, 그렇게 딱두 개로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더 비싼 가격대 신발들 뭐 예쁜 거 많이 있기는 한데, 뭐 스카 같은 거 솔직히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도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부담스러운 가격은 뭐 사실이니까, 그런 신발들은 좀 제했고요. 딱 40만 원대, 그러니까 뭐 1년 고생한 나한테 이 정도는 뭐 선물해 줄수 있지 않을까, 뭐그 정도 생각해서 고르다 보니까 딱두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 오늘 리뷰하는 게 올해 마지막 리뷰는 아닌데, 리뷰할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리뷰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더 영상이 올라가긴 할 건데, 그래도 먼저 구독자분들한테 올한해 감사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한해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구독자분들 남은 며칠 마무리 잘 하시고 2023년 하시는 일다잘 되시고 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그럼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신발은 이겁니다. 조던원 로우 오지 파우더 블루입니다. 제가 이 신발을 선정한 거는 일단 뭐 컬러감이 너무 예쁩니다. 캐주얼에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리셀가가 발매가에서 한 만원, 2만원 정도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사이즈마다 좀 다르지만은 저는 그 가격대, 올해 나온 신발들 중에 웬만한 신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올해 이 조던 원 제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오지, 조던원 로우 오지 제품은 몇 가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조던원 모델, 점프맨 로고 있는 거, 그거 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우먼스 모델로 좀 많이 나오고,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나 골프 모델로 조던원 로우 모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던원 로우 모델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 오지 이름 달고 오지 쉐입으로 나온 신발은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던원 로우 오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매년 그렇게 많이 만들진 않을 거거든요. 이 조던 브랜드에서 관리하는 신발들, 그러니까 조던 브랜드에서 나오는 신발들은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리스타가 이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행이 그렇게 짧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몇 년은 충분히 신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지금 이 가격대에 사서 몇 년은 더 신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 제품이 지금도 일부러 에이징해서 신거든요. 우리가 이 신발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변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에이징해서 신을 정도로 그 에이징된 모습이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끈이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신발 리뷰할 때 그때 스카트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신발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예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신발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스카트하고 비교가 되다 보니까 스카트가 가지고 있는 뭐 끈들, 스카트에 사용되는 끈들, 뭐 에이징된 듯한 미색의 끈이나 아니면 핑크 컬러의 끈, 이 신발에 같이 껴도 충분히 예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서 충분히 눈에 익었기 때문에 다른 신발들 같은 경우에 좀 컬러감 있는 끈을 꼈을 때 신발이 안 예뻐 보이는 경우들도 있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끈만 바꿔도 이 신발 하나만 가지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낼 수가 있고요. 오지 모델이다 보니까 뭐 가죽 좋은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신발은 가격대 뭐 10만 원, 최대 30만 원대까지 봐도 저는 올해 제가 산 신발, 제가 신어본 신발들 중에서는 단연 얘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대에서 신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신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겁니다. 퍼포즈 슈. 지금 한 40만 원대? 좀 많이 내려간 것 같긴 한데, 사이즈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국악계에서 신발 구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신발 사는 거 권해드립니다. 저도 신발 좀 많이 신어봤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제품들 많이 신어본 것 같은데, 제가 최근 몇년 사이에 신어본 신발들 중에서는 진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신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겨울이라서 저도 안 신고 지금 손질해서 안에 이제 종이 넣어놓고 있는데, 봄 되면 가을까지 또 열심히 신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리뷰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좀 오래 신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나온 신발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변주가 가능합니다. 아직 이제 시작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뭐 생놀이뿐만이 아니라 어쩌면은 이걸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 디자인이 달라져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발점에 있는 모델이고요. 그 중에서도 얘는 오지 컬러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게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얘는 시간 지날수록 가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 컬러가 다시 조금씩 리스탁이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뭐 많은 양이 되지가 않으니까요. 그때 리뷰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게 조금씩 리스탁이 되는 거는 아예 인기 없는 제품이라면 모를까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제품들은 이렇게 항상 상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기가 몇 년은 계속 갈 겁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신발이고요. 뭐 신었을 때 뭐 캐주얼이나 뭐 정장이나 저는 어디 하나 뭐 빠지지 않고 어울리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꾸민 것 같은데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다, 신발이.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중에 뭐 1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생각하고서 이제 신발 뭐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두 가지 모델도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신발이라는 게 오래 신을수록 좀 안 예뻐지고 뭐 낡아 보이고 가치가 떨어지는 신발이 있는 반면에 어떤 신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뭐 더 예뻐 보이기도 하고 가치가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컨셉 자체가 이렇게 오래 신도록 만든 신발이고, 그리고 이 파우더블루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러 에이징된 느낌으로 커스텀도 해서 신는 신발이니까 오래 신어도 전혀 뭐 촌스럽거나 뭐 낡아 보인다거나 뭐 트렌드에 뒤처져 보인다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검증 안 된 어설픈 신발들 비싸게 주고 사느니 충분히 검증된 신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올해 마무리하면서 제가 유튜브 실적을 봤거든요. 2022년도 거를.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10분이라고 본다면 거기서 구독하신 분이 한 분 정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분은 그냥 당연히 구독한 줄 아시고 제 영상을 그냥 주기적으로 고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건데 9분은 구독 안 하셨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하시면은 제가 2023년도에 영상 올리는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정됐던 이벤트는 죄송하지만 좀 내년에 좀 빡세게 좀 할 생각입니다. 지금 준비해놨던 신발들이 스니커 신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와가지고 주는 입장에서도 가격 좋을 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미뤘고요. 그리고 조금 괜찮은 신발들 추가해서 내년에 다시 이벤트는 계속 할 겁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